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상아도 깎아줬어요. 상아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얼른 먹어야겠어요. 전 이제 택배를 붙이러 갈 거예요. 엄청 크죠, 토마토가. 가봅시다. 전 지금 김치냉장고 앞에 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얼음이 이렇게 얼죠? 어떻게? 어제 민프가 보고 알려줬어요. 전 만두를 먹을 겁니다. 배고파서 못 참겠어요. 김치만두 돌려먹을 거예요. 민프가 없을 때 아침 점심은 최대한 라이트하게 먹으려고 했거든요. 우와. 근데 혜리님 유튜브에서 라면이랑 만두 먹방이 있어서 왠지 라면은 오늘 민프 회식하고 오면 야식으로 먹을 것 같아서 만두랑 갓김치 먹겠어요. 난 몰라. 전 집안일을 다 끝내고 샐러드를 좀 먹으려고 해요. 오늘 민프가 회식하고 오면 왠지 야식으로 라면이나 이런 걸 먹을 것 같아서 저녁을 좀 간단하게 먹어두려고 합니다. 이게 또 둘이서 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고 있어요. 큰일 났어. 계속 새로운 몸무게를 갱신 중이에요. 말도 안 돼. 토마토 좀 넣고 어머님이 주신 토마토 그런데 어디서 얻어오신 것 같아요. 토마토도 넣고 계란이랑 여기 지금 한 살림 어린잎이랑 상추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야. 이거 드레싱은 같이 알바하던 이모님이 이모가 만들어주신 건데 그 이모가 제 친구의 시어머니이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의 집 놀러갔다가 제 것도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이 약간 간장 오일 드레싱 이런 맛이거든요. 만들어봅시다. 계란도 먹어줘야죠. 포만감을 위해서. 뭔가 맛있는데 약간 한 번에 다섯 개 이상 못 먹어요. 며칠째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긴 합니다. 어떤 건 되게 짠 것도 걸릴 때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분식 사진 셀렉 중이에요. 아직도 못했습니다. 2440장인가? 중에서 105컷만 골라야 되는데 줄이고 지금 506개 남았어요. 올해 안에 보내드릴 수 있겠죠? 작가님 너무 죄송하네요. 빨리 골라볼게요. 파토박차를 마시면서 콩으로라고 두부면을 해먹도록 할게요. 오늘의 재료는 넓은 두부면, 마늘쫑, 콩으로라구입니다. 이건 마켓컬리에서 파는 건데 막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거 보니까 연예인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냥 데워 먹으면 되는 거라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두 개만 해도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마늘쫑을 왕창 샀는데 마늘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마늘쫑 생으로도 드셔보셨나요? 이거 쌈장에 그냥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늘쫑을 좀 썰어둘게요. 다 쓸 건 아니고 반 정도 크기로 썰어서 같이 소스 돌릴 때 넣어서 돌릴 거예요. 손님들 왔을 때 손님들이 이거 안 좋아할 수도 있어서 더 잘게 잘랐거든요. 이거에 반 정도? 근데 저는 제가 먹는 거고
마늘 좀 좋아해서 자꾸 떼굴떼굴 굴러가네. 하나 그냥 반 정도 자를게요. 콩으로 만든 라구여가지고 그러니까 고기 육류가 없는 거죠.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 라구 소스가 미트볼 소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콩으로 만든 건강한 고기를 각종 야채와 함께 볶은 라구 스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담고 요거 요거예요. 이게 Lots of Green과 마켓컬리가 협업해서 만든 건가 봐요. 얘를 잘라서 다 짜 넣을게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그렇게 막 사실 콩고기 드셔보셨나요? 저는 그 무슨 샐러드 같은 거 파는 데인데 거기서 콩고기로 된 거 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그냥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 고기가 아니라 맛이 있지 않았죠? 꼭꼭꼭꼭 다 짜내기. 여기 콩 고기 보이세요? 이런 고기들 조금도 만들 수 없어. 지금 오늘 먹은 게 만두 다섯 개랑 샐러드밖에 없어서 짠!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릴 겁니다. 소스를 3분 돌리는 동안 이 두부면을 얘는 삶거나 막 그러면은 금방 풀어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한번 헹구고 뜯어서 아까 물 좀 끓여놨거든요. 차 마시려고 좀 데워준다는 느낌으로 잠깐 다 데워진 동안 이렇게 담가줄게요. 따뜻한 물이에요. 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 너무 간편하죠? 소스 잘 버무려주시고 이거 하나에 소스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소스가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비건 음식이죠? 제가 비건은 아닙니다. 짠! 짠! 맛있겠죠? 아까 샐러드로 끝내라고 했는데 인프 태양이 늦어질 것 같아서. 짠! 보이시나요? 콩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콩으로 만든 고기. 사실 고기 식감은 아니고 먹어보겠습니다. 마늘종을 넣길 잘한 것 같아요. 맛있어. 지금은 유튜브 뒤에 배경화면에 넣을 거 쓰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여태껏 그냥 그 구름 사진을 해놨더라고요. 어때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보라색으로 해봤고 종이 느낌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보라색이랑 노란색 조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떨결에 개다리색 했는데 뭔가 이 조화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좀 색깔이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꽤 괜찮은 조화입니다. 뭐라고 쓸지가 너무 고민이에요. 단겔링. 너무 고민이에요. 뭐라고 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로크리에이트 하는 것도 한번 강의처럼 올려보도록 할게요. 되게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쉬운데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 뭐라고 하지? 아, 너무 고민이에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구하기 힘들다는 참깨 수제비 저는 바로 동네에서 구했습니다. 두 개나 사왔어요. 참깨 수제비 블랑, 참깨 수제비 이게 뭐지? 분말 스프? 이건 유성 스프? 수제비? 그리고 스푼. 결국 라면. 너무 조금 들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일본식입니다. 마이크를 되게 많이 안 먹네. 숙취 해소하라고 꿀로 가져왔어. 꿀로 갖고 왔다. 어우, 달아.